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부여 왕흥사지와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 등 백제 사리장엄의 학술적 의미와 불교문화 발전 과정을 통해 백제의 공예 기술을 조명했습니다. 심포지엄은 배병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중앙승가대 교수 오인 스님의 경전해 보이는 사리관과 부산외대 주경미 교수의 한국 고대 사리장엄구의 특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경미 교수는 한국 고대 사리장엄구들은 동시대 유물 중 가장 뛰어난 공예 장식을 볼 수 있다며 검소하면서도 정교함이 특징인 백제시대 사리장엄구들이 신라와 일본 금속공예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